할렐루야. 8월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유, 요새 얼마나 더운지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위가 강할수록 이제 가을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심해진 거 보니까 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유혹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결코 어리석거나 믿음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왕 중에 왔던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용맹을 가지고 승리했고 태산처럼 큰 문제 앞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용장들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부리에 발걸음이 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꼼짝이 없는데 괜찮은데 작은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욕은 만만히 보고 넘어갈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의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유혹을 이겨낸 중요한 사례이고 우리도 세상에 닥치는 여러 죄와 유혹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마귀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있기 그 전까지 그는 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의 질투와 또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 팔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에서 편애로 인한 여러 유탄을 그럼 맞았고요. 배신이라는 쓰라는 경험을 했고요.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사랑받는 아들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종은 한 사람의 재산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사랑받는 아들의 처지에서 먼 이국 땅에 문화와 언어와 신분 이 모든 것이 급전직하한 채로 물려 살았습니다. 참 그 보면 그의 삶이 참 어려움 속에 쌓여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어려움 속에 쌓여있을 때에 그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3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고 종만이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주인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너는 왜 맞는 것마다 잘 되냐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해 하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최고의 청지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을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지만 오히려 뭔가 잘 되었을 때에 그때가 유혹이 다가오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집은 어떻습니까? 그냥 집도 아니고 애굽의 12대장 집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보안을 책임지는 경호실장 내지는 아마 정보부장 정도 됐을지 몰라요. 왕에게 가는 모든 것을 통제할 만한 권력자, 그 권력자의 집의 종이고 그 종 중에서도 우두머리면은요 딴 사람 앞에 어깨를 필만 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혹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계속 닥칠 때는요 문제 해결하고 바빠서 다른 생각할 새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됐습니다. 청년이 취직도 되고 가정도 갖고 집도 장만합니다. 아, 그때까지 고생을 했지만은요 다른데 신경 쓸 겨를도 없잖아요. 장성에서 자녀들을 이제 시집 장가도 보내고요 이제 독립해서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유혹이 싹트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태백의 강원랜드 주변에서 그 세미나 때문에 거길 간 적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을 한 적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많지만 보면 그곳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얽매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많이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사업도 좀 되고 내가 없어도 이 모든 비즈니스는 돌아갈 것 같고 문제가 없을 때에 누군가 참 재밌다 하고 유혹해서 따라갔는데 와서 뭔가 한 건을 했어요. 그때 거기 재밀려서 거기에 뿌리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 날리고 자동차 날리고 집 잡혀서 날리고 결국 패가망신하고 가정 깨지고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모습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각박할 때가 아니라 뭔가 여유 있을 때, 풍족할 때, 괜찮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인생에 고난도 있고 매일 긴장하고 씨름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때 유혹에 한눈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이루었다 안심하고 방심할 때가 슬그머니 유혹이 찾아와서 나도 그것을 방심하다가 놓치고 넘어질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괜찮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평온할 때, 평화로울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가오는 유혹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유혹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드는 특성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바로 성적인 유혹을 해요. 당시 요셉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젊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그의 배경을 보면요 일찍 부모를, 그러니까 그중에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여자의 품과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구나 아직 젊습니다. 혈기가 있었겠지요. 가정에 대한 향수, 여인에 대한 호기심 가득할 나이입니다. 그에게 성적인 유혹이 잘 먹힐 만한 그런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에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국 땅에서 아무런 힘 없이 종으로 살던 그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남몰래 관계를 유지하면 별 문제 있겠느냐? 미혹받을 수도 있어요. 유혹의 본질은 늘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냐? 그리고 그것이 꽤나 매력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악이 벌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요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보고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금하셨어,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는다고 하셨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막의 말이 그 마음이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다른 면이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자기 혼자 그 마음에 유혹받고 에이 물러가라 하고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가서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악의 전염성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처지는 약자였잖아요. 주인의 아내의 명령을 거역하면 곤란해질 것이 뻔합니다. 보디발은 명령권자지만 그가 궁궐로 들어가고 나면 가정 내에서 자주 만나면서 명령을 들어야 될 대상자는 그의 아내인 경우가 많아요. 그와 관계가 비틀어지면 매우 곤란합니다. 사단은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 어느 한 군데만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들어올지 모르는 약점에 대해서 전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어느 때든지 찾아와서 우리 약한 점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잘 방비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혹은요, 끈질기게 공격하는 걸 봐요.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요셉을 향한 여인의 유혹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 눈짓을 해요. 걸려들어라, 미끼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는 플로팅한다고 하는데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 그런데 눈치도 없어,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합니다. 함께 자자 그러면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노골적 제의를 해요. 거절해요.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날마다 청하였으나 매일매일 유혹을 거듭합니다. 말로만 했겠습니까? 몸으로, 옷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를 유혹했겠지요. 12절 보면 어떻습니까?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참 보면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육탄 공격을 합니다. 유혹은 반복돼요. 끈질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질김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경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사사기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도 범접 못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가 진 적이 없어요.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건 늘 이겼어요. 그는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가 군대 역할을 해서 1인 군대예요. 그래가지고요, 나귀 턱뼈로 선자리에서 1,000명의 적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장수를 누가 쓰러뜨립니까? 자, 블레셋의 거인이 쓰러뜨렸습니까? 그들의 강력한 철기 문명의 병거와 군대가 그를 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돈 받고 미혹되어 그의 숨어있는 비밀을 탄로내었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실패했어도 포기했습니까? 더욱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큰 돈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16장 16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가까이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무력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의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마음을 주었던 한 여성이 계속적으로 말로 괴롭히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작은 거 알려줘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비밀을 발산했을 뿐인데, 귀띔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사라지고 머리는 잘림바되고 두 눈은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절구 돌림돌을 돌리는 신태가 되었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유혹합니다. 동일한 걸로 다른 방식으로 또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서요 우리가 왜 넘어갑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폐성, 은밀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유혹을 위해서 요셉이 시므하러 들어올 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39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람들을 보기에 좀 거시기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사람을 다 불려놨어요. 안전하다고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보니까요 그때 어떤 일인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주인이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주의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욕정에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둘 사이의 비밀이야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모두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십니까? 다 아는데 너만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요셉이 들어올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표정과 눈짓과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웬만해서 눈치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피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종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주변에 오가면서 그걸 눈치 못 채겠습니까? 주변에 가십이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작정한 듯이 시간쯤 되니까 다 나가 있으라고 다 내보내고 언제까지 들어오지 마 했으면 그때 요셉이 들어가는 거 봅니다.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사달이 나는 날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다 아는 처지였을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혹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쳐라. 누가 너를 보라고 하겠느냐?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핑계댈 게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소식에서 그걸 봤어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도시의 시장이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음성, 영상 다 녹화되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민원인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가끔 들어서는 안 되는 요청을 하면서 요청과 함께 슬그머니 뭘 놓고 간다는 거예요. 돈 봉투도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관계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곤란한 처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CCTV를.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않고 슬그머니 다시 가지고 가더래요. 현명한 시장이죠.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는 눈이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나도 어떡하지 못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숨은 것까지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계신다를 외치며 넉넉히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행동과 또 그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자, 요한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중간한 태도나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 앞에서도 큰 죄인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39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겠습니까?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을 위탁해 하였으되 제외한 건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주인 앞에 이야기했던 의리를 나는 지켜야 됩니다. 칼같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이건 잘못입니다. 이유도 밝히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청했다고 했잖아요. 듣지 않고 동침은 더더욱 아니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 소문 안 할, 이 속담을 안 한지 모르겠는데 찍고 또 찍으면 넘어오겠지. 요셉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자리조차 피했어요. 39장 12절을 보면요, 옷을 잡고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육탄으로 공세를 합니다. 요셉은요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요셉은 거절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요셉의 태도를 보면은 매우 단호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질지 말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의 자리인데 기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냥 노지요. 한 번쯤 죄짓자, 한 번 응해줘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음성에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틈과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대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단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으면 돼요. 요셉은 사람 앞에서의 범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정과 보호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에 더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처럼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시적 안정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시는 보상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유혹이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 그분의 약속, 마음에 새기고 살았음이 분명해요. 자, 39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처음에는 주인이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만의 예외였어요. 난 주인에게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주인도 알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앞에 보디발이 금한 건 당신뿐이라.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선악과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아담의 손에 맡겨주셨는데 하나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서 따먹지 말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식음성과 같은 하나의 장치예요. 그걸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순종하는 거 알겠다.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을 요셉에게 온갖 고난을 주면서 딱 하나 금한 것, 그의 아내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순종한 줄 알겠다.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온갖 것의 자유를 주셨는데 죄와 짝하는 순간부터 나의 임재, 나의 축복, 나와 동행함에서 얻는 온갖 열매들이 더 이상 너에게는 없을 거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평생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이 총리가 되니까 아,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에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잘 살고 성대한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죽고 나서 애굽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피라미드에 안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맘만 먹으면 피라미드 큰 것보다 한 2, 3미터 적게 해서 내 것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으면 다 만들어줬을 거예요. 성대한 왕 같은 장례도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뭐예요?
나에게는 그런 장례가 필요 없다. 그냥 나의 육신을 보관했다가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나의 시체를 거기서 마지막 장사 지내라. 장사를 여기서 지내지 마라. 이거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후손들이 살기 원하는데 내 몸을 담보로 걸겠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장사 되겠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잘 살려면요 온갖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았을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타협하면요 권력의 선이 닿았을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두 영도 되는 군단을 가지고서요 로마의 권세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정점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비극 그 비극에 종지부를 찍는 일을 하라.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붙들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시간이 있는 동안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를 위해서 아마 적잖이 훈련받았을 거예요. 한 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겠지요. 그 말씀을 간직했겠지요. 그리고 삶의 작은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현대인에게서 최고의 유혹은요 이 성적 유혹도 있지만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탐욕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부활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부활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부가 되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이제 내려지는 것 같아요. 미혹을 받아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가끔 보면은요 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내 앞에 사기치는 유혹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은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죽음이야 이것이 아니라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굳게 있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보여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 그게 좋아 보여요. 내가 뭔가 좀 헷갈릴 때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 상의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종 유혹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아답게 죄악과 유혹과 싸워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